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유럽장이 0.5% 내외 하락세, 물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리 시장 오늘 보합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예, 보합 예상해 주셨는데요. 흐름을 보면 우리 장의 5일선이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었는데 어제 특히 유가증권 시장 5,200억 원 넘는 외국인의 매수로 3,2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이후에 좀 다소 쉬어가는 보합권의 시장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전망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뭐 좋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이 좀 어떻게 보면 늘어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지금 64세에서 74세 일반인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27일부터 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날 한 7.8%였던 수준의 어떤 한국 백신 접종률이 28일 기준으로 10% 이상 좀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하루에 1%씩 오르는 좀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7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 한 60% 정도, 그리고 8월 말에는 뭐 집단 면역 수준인 70% 정도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에 관련된 어떤 테마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뭐 가치주에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기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논란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업종별로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뭐 금융 건설 쪽의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항공, 여행, 레저 같은 어떤 이런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주에 있는 어떤 페드의 행보에 좀 어느 정도 좀 촉각을 맞추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요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좀 중요한 게 좀 고용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앞두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낮아진 가운데 관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어제 송동현 대표는 5월의 CPI 발표를 주목해야 된다고 또 체크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좀 상승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80선, 또 3200선 양대 지수, 코스닥, 코스피 나타냈던 시장, 오늘장 적극적인 움직임 가능할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로 시작을 했는데 뭐 고용지표라든지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상당히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6월 3일 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발표가 되고요. 6월 4일 같은 경우는 5월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뭐 이제 고용 회복까지도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의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좀 논의가 약간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페드 같은 경우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 관망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 외인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런 외인의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5월 달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5월 21일에 20일치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소비재 중에서 뭐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좀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